그런데 더큰 논란은요. 이미 5년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이런 정황들을 두루두루 알고도 덮은 거 아니냐는 이 의혹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간첩단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 행위입니다.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했습니까? 민주당이 국가 해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철진한 공안정국도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입니다. 이 얘기요. 보시는 이 얘기. 어제 저희 채널의 취재로 알려진, 새롭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7년 전부터 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정원의 접촉을 이미 파악했던 국정원인데, 2018년,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도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좀 국정원이 착수를 하려고 했으나 윗선에서 좀 보루를 시켰다.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판문점, 평화의 봄, 뭐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윗선에서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고, 뭐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보고하러 갔더니 휴가를 갔다 윗사람이,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글쎄 이것 또한 뭐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일 수도 있고, 뭐 잘못했다면 민노총의 간부도 색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정황 증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터뜨렸다 하기에는 이런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처음부터 뭐 간첩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잘 얘기했지만 정황만으로 수사하거나 무슨 뭐 압수수색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물증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북한과 접촉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해외 접촉 사례까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오래 걸린 수사가 아니고 보통 힘든 수사가 아닌 거죠. 정말 이것은 오래 걸릴 뿐더러 그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근데 지금 좀 충격적인 얘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수사 실무진들이 이걸 증거를 가지고서 수사를 확대한다 얘기하니까 국회 결재란에 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재를 올렸는데 안 했다 하면 그 직무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직권남용까지 될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그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미루고 휴가를 떠나면서 결재까지 안 했다 이런 것들이니까 정말 국정원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이건 뭐 무력화시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원의 가장 큰 핵심 중에가 여전히 대공수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해외 공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례를 더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예. 과거 국정원이 과거의 권한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다. 그것도 물론 당연히 고쳐야 할 일이지만 국정원의 기능을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정말 대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잘 아시는 대로 5년 전에 남북 정상이 꽤 자주 만났고,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이 좀뭐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덮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이런 걸좀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 정미영 의원님, 다음 화면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뭔가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라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과 현 민주당이 간첩을 알고도 국정원 대검 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 해체 행위다. 뭐 우리나라가 북한 공작 놀이터가 되도록 문 정부가 승인한 셈이다. 뭐 강도 높게 오늘 집권 여당은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대검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내년 1월 1일부로 넘어가면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지금 보세요. 간첩 수사는 대한민국에서 두 곳에서 해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국정원하고 검찰이에요. 예. 근데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검찰의 간첩 수사 그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무슨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그러면 이쪽 한쪽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국정원인데 또 이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을 어떤 식으로 없앴냐면 그 법을 개정해가지고요. 2020년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언제 되냐면 1년 이후에는 국정원에서 더 이상 간첩수사를 못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기능을 경찰로 넘긴대요. 근데 간첩수사를 하는 거는요. 엄청난 노하우가 바탕에 깔려 있고 전통적으로 해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데 사실 경찰은 그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면 경찰로 넘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대한민국에서 간첩수사는 이제 거의 아무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법을 개정해서 만들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이로운 행위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첩단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국정원에서 알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다 잉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김준일 대표님, 네. 저희가 화면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목소리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민주당에서 물론 윤건영 의원 정도가 얘기를 하겠지만 뚜렷하게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뭔가 국정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뭐 원론적인 얘기가 좀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좀 더 국민의힘에서는 입장 표명이 없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일단 이게 뭐 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건 아니니까요. 민주노총에서 이제 반응이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정미경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은 경찰청에 보안국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보안국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간첩을 항상 잡아왔고 이게 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특수본의 이제 안보수사국으로 이제 변경이 이름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거는 안기부가 이제 국정원이죠. 그게 그거를 간첩을 잡았고 국내 자생적 조직들은 경찰청이 잡았는데 옛날만큼 많이 안 넘어오니까 이게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국정원이 막 침범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정원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를테면은 삼성전자 기술 유출하는 거 이런 거에 좀 집중을 알겠습니다. 하자. 그리고 국내 정치 뭐 이를테면은 뭐 그런 것들 개입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게 바뀐 그런 큰 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각기 다른 얘기들 좀 저희가 종합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내를 떠들썩하고 있는 간첩단 수사 얘기까지 저희가 이번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들 항상 응원합니다. 이제 순방 경제외교 좀 응원하신 것 같고요. 예. 갓난 아기 키우는 것보다 개 키우는 게 돈이 더 든다고 하셨습니다. 풍산개 얘기하셨어요. 풍산개 4개 주면은 국가에서 돈 안 줘도 잘 키울 텐데라고 하셨고요. 주말엔 검찰도 쉬어야죠. 이재명 대표 검찰 주말 출석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북한에 좋으면 북한 가서 살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5개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